포장지 이쁘게 했지? 네. 빨갛게 이쁘지? 포장지 어디서 샀어요? 산타 집에 샀어요. 산타 집이 어디 있어요? 비밀이에요. 어린이들은 알려줬었어요. 혹시 핀란드에 있진 않겠지? 뉴질랜드에 있어요. 뉴질랜드! 거기 산타 마을에 편지도 보내주면 편지 더 준다? 진짜요? 응! 내려갑니다. 감사합니다. 보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쫙 넣어봐라. 니 맛나 안 보자. 새거 아이가? 새 건데 집에 있다 구운 건데 이거? 바이닐 건가? 딱 맞네 나는. 딱 맞나? 근데 안 쓰고 싶다. 왜? 그냥 촌스러워. 잘 마실 장갑 입었나? 내 스타일 아니다. 쭉쭉쭉 딸님이 오랜만에 데이트인데 내가 맛있는 거 사주면 되겠나? 카메라 켜서 그런 거 아이가? 여기다 그럼 네가 사줘. 고디탕 청국장. 아빠가 와 봤나? 저 왔다. 뭐 맛있네. 잘 먹었습니다. 뿌라지네. 뿌라지면 이제 아빠가 하면 하나 더 사주면 된다. 아빠 뿌라지. 하나 더 사주면 된다. 어 고객님 이거 하나 더 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깨끗해. 지금 이거 불량인 것 같은데. 얘나 뿌라진다니까. 아니 이거는 당연히 이거 케이스니까 뿌라지지. 이거 오르셨다. 네가 사준 거야 이거? 응. 여기 다 낡아도 말 없었다. 봐봐라. 하나 새로 사줄까? 됐다. 소모들이 뭐라고. 너무 낡았잖아. 미동이 봐봐. 귀여워. 너는 낡아서 못했어. 마켓 하러 간다. 어, 이 사이로 들어가는데 가야 돼. 당근 들어가서 저기 보인다. 실험 되겠네. 아, 이거 동그랗게 있어. 등받이 지하 조금 더 늦게 대피 되겠다. 뱃살 빼라. 뱃살 문제가 이거든. 조심해리. 와 불쌍한데요. 불쌍한데요. 아빠 쓰고 있어. Thank you. 나 그런 게 말이 되나 이게? 그게 가정으로서 있는 게 없는 거지 그거는. 그래서 아빠한테 홍보가 넓어지니까 놀부가 제일 똑똑하다. 오히려 현실적으로 낫지. 그렇다. 그래. 논리 있네. 이미 나는 설득하겠다. 니는 아빠가 예를 들어가 자, 널 흥부다. 아빠 흥부된 거 같은데. 너다 잘 살아. 어떤 말 럭셔리 입고 했나 막 잘 살아. 니 누가 아빠 줬나? 놀부. 당연하지. 다 사람 기준만 다르네. 그게 맞지. 만약에 비행기 타다가 아빠 혼자 추락해가지고 그냥 살아남았지. 그래도 거기가 무인도야. 딱 뭐부터 생각할 거야? 딱 먹을 거부터 딱 구해놔야지. 먹을 거 구해놓고 빨리 배를 나무를 만들어 배를 타고. 먹을 거 어떤 거? 그냥 야자수. 야자수부터 물고기. 뭐 물고기 뭐 잡을 도구부터. 물고기 종류는? 물고기 그냥 뭐 우럭, 참치, 돔. 우럭, 참치 먹을 게 있겠나? 일단 뭐 열대가라든지 이런 거 잡아먹어야지. 그리고 또 불 피우는 거 어떻게 할 건데? 불 피우는 거는 기술 일대 연마하고 있어야지. 나무를 비비가 뜨거운 개가 불 피워야지. SOS는 어떻게 할 건데? SOS는 그냥 나무 같은 거 두들겨 부사가 대만 탈출해야지. SOS는 뭐 불 뭐 비행기 지나가고.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 숲속에 식인종들이 살고 있었어.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도망가야지. 런 도망가야지. 전 잘 챙겨 먹고 해라. 고생했대. 갈게. 아래. 뭔데야 그게? 아 동생이 심부름 시켜가지고.
아하. 이따가 안 까먹게 말씀해주세요.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세프 씨. 어디 앉지? 어, 가방이 참 이쁘시네요. 고급지고요. 제 가방 좀 혹시 보여주실래요? 오케이. 네, 부자. 부자. 여기 양식집이. 이름이 뭐시죠? 나도 처음 찾아봐. 그냥 급하게 네비 그거 네이버에 찾아봤는데. 아, AM 다사점이래. 아, AM 그 월성동 그 AM이 거기 있는 거 아니야? 맞지? 어? 근데 양식집이 근데 인기 많더라. 맞아, 거기 맛있어. AM 가봤나 모르겠다. 아니, 여기 끝에 있으니까 늘어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아니면 요렇게 어때? 아니? 어, 이상해. 특이야. 네가 한번 조절해봐봐. 안녕. 고이 만나러 갑시다. 네가 알아서 조정해. 내 얼굴 잘 나온 것 같다. 먼. 월각. 고이는 그쪽으로 바로 오기로 했지? 그렇지 않나? 몰라? 뭐라는 뭐 그걸로 알고 있어. 뭐해 물어봐? 아, 아니면 혹시 난 그걸 알고 있어. 왜 물어본 거죠? 아, 내가 혹시 잘못 알고 있을까 봐. 알고. 근데 이게 다시 새로 사야겠더라. 헐렁헐렁. 못 사겠네요. 아, 드레일 했는데 너무 높게 올라갔어. 눌러. 근데 잘못됐을 때는 그게 안 내려오고 잘 됐을 때 빨리. 아, 인정. 맞아. 인정. 야, 니 머리 좀 완전 찹이다, 찹. 맞아, 머리 씨. 이거 나중에 보여줘야겠다. 찹. 근데 이 머리 이쁜데, 나는? 아님, 지금 약간 자란 거야. 그 이상한 상태에서 자란 거야. 너 여기 진짜 여기가 독인 거야. 어. 내가 오늘도 자르고 왔어. 응? 진짜로? 장난치냐고. 근데 머리는 괜찮은데? 아님. 네가 어떤 스타일을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훨씬 괜찮아. 아님, 여기 귀 까서 그런지. 여기 안 까면 약간 이러잖아. 약간 이렇게, 약간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 뭔지 알지? 이렇게. 이게 층을 이렇게 쳐내놨다. 응. 그게 잘하고 이쁜데 이렇게? 아니 나는 그렇게 하기 싫은데. 그래? 그래 늙어보이. 얼굴이 동안이니까 뭐 늙어보이지 않아요? 꼼틀. 몇 시간 준비했어? 준비요? 어 한 시간 얼마? 준비 시간? 응 난 샤워만 30분 하는데. 어, 와 맞다 니 그때 샤워만 30분. 나는 준비 30분. 오 두 배 차이. 진짜 오늘 딱 빨래하고 5시에 딱 빨래 끝난 거야. 응. 그래서 빨래 넣는 거는 한 5분도 안 되니까 와. 5분 하고 그때부터 머리 깎고 바로 씻고 왔어. 손이 빠른 그녀. 하지만 사고도 많이 치죠. 빨래하다 쫙쫙. 맞음 쫙. 빨리 하는 건 나도 스릴이고 좋은데 무조건 실수하게 됨. 아 오케이. 느리게 해도 실수는 할 수 있어. 도희가 내 첫 번째 브이로그 친구 중 친구 브이로그 첫 번째 나왔어. 그거 앞산. 그거 안 봤어. 이 진짜 밑에 있다. 어. 진짜 밑에 있다. 난 그거 있는지 몰랐거든. 근데 멋이 어. 보다가 보는 거 있더라고. 이제 어 봐야지로 아직 안 봤어. 재밌나요? 어 허벅지 살인마 나온다. 어? 허벅지 살 나온다. 허벅지 살인마. 저희가 아, 내랑 살인마? 허벅지 대결했거든. 아다 아, 이렇게 탁 하는 거? 어 나 완전 자동문이었어 진짜. 와. 힘 개쎄. 사실 힘이 좋으신가 봐요. 힘 개쎄. 와. 바보이고 친구인데. 왜 할머니? 왜 할머니? 아 할머니. 어딘데? 아 맥주 먹자. 어? 언니는? 아 무알콜. 그럼 난 음료수 먹을래. 콜라 마세요. 네. 몇 층이지? 아 안에 보면. 2층. 2층. 어떻게 알았어? 쩐이? 눈이 박스이. 나중에 너희 집 이사하면 점원으로 해줄게. 어? 뭔 소리야? 근데 여기 맞나? 어. 아 A가 맞네. 맞아. 야 얘 똑똑하다 야. 그건 아니지. 길친 아니네. 어. 뭐야 거기 앉을래? 저기 한번 가보자. 아까 저기 낫겠다. 네, 뭐 신기하지. 니 뭐 먹고 싶어? 탄산음료. 나는 잘. 아 이거 중에 있겠지. 아 그렇고. 여기 이건 아니겠지. 나는 사이다. 난 콜라. 그래. 시키자. 이도희는. 이도희 콜라 시키자. 진짜? 아 씨, 왜 찍어? 아, 아. 어때? 아니 이거 사와요. 도희 어서 와. 우리 기다리고 있어. 비록 빵은 먹었지만 샐러드는 양심적으로 남겨두고 있답니다. 화장을 하는 세미 씨. 안녕하세요. 밥 먹는데 화장이 필요하나요? 응? 한 개 주세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야 아직 음식 안 나왔으니까 괜찮다. 늦었는데 여기. 대리 먹을게. 야. 무서워. 안녕하세요.
마지막이네. 진짜 맞아. 근데 우리 같이 모르고 근데 우리 이거 다 먹을 수 있나? 나 범인은 두 명이래. 일로 와봐. 오요. 야, 옷 이쁘다 이거. 이거 내 스타일인데. 안에 시스 따로 입고 위에 더 입은 거야? 어. 아. 그럼 카페는 내가 거기 아는 데로 갈까? 히어 위어. 히어 위어. 히어 위어. 히어 위어. 야, QR코드 찍어야 된다. 바닐라 빈 라떼 아이스 두 개랑요. 어. 오미자 에이드 하나 주세요. 궁금하지 않니? 궁금하지 않아? 이러. 아까 이거 아니 이미 귀엽지? 이게 무슨 맛일까 이게? 좀 궁금하고. 정말 궁금해. 왜 나한테 그렇게 질문을 하죠? 먹어볼까? 우리 네? 한 개 먹어봐. 한번 먹어봅시다. 왜 근데 왜 나한테 설득해? 안 먹고 싶을까 봐. 이거 이쁘게 나온다 이게. 어, 화질이 우리 찍자.